여정연의 정책연구 3만건 로메이커.org 황교안 대표 단식투쟁장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철회를 위한 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장을 찾아보았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심재철 전 국회 부회장 등 한국당 의원들도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수많은 지지자들이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많은 언론사들이 현장에서 취재 열기를 더했습니다. 나경원 대표의 발언에 취재진이 일시에 몰리기도 하였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현장에서 구호를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단식투쟁장 바로 옆에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가 석 달째 노숙투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달 오후 황교안 대표는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정미경, 신보라 의원 등이 단식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교안 대표 등의 단식 현장을 찾아보았습니다. 정책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